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또 자신의 커리어에서 스승, 멘토를 많이 찾아 헤매고 요즘 세상에서도 이런 스승이나 멘토의 개념들이 굉장히 또 화제화되고 있고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. 사실은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, 스승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고민들은 그 스승의 본질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누가 가장 적절한 스승인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스승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자신의 문제나 이슈들을 해결해주고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냐,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냐,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냐, 이런 질문에서 스승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이전에 뭐 많이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찾고 이랬더라면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은 제가 삶에서 또 커리어적으로 또 비즈니스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나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책이랑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문제들을 절박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아 헤맸고 이러다 보니 제가 스승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. 결국에는 스승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거나 뭐 어떠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질문이 무엇이며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보면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저희가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장기적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될 수 있고 닮고 싶은 롤모델, 이런 거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2, 3년 삽질을 먼저 하신 선배님,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스승으로서 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멘토나 롤모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기적으로도 저의 문제들을, 저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2, 3년 위의 선배들을 먼저 찾아 헤매게 되고 이 선배들에게 스승이라고 칭하고 물음을 얻고 답을 얻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공감해 준 사람, 장기적으로는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스승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승을 좀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존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배울 점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인간적으로 애정이 가지 않는 사람,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배우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객관적인 사실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승의 마지막 조건은 인간적인 애정을 갈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스승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한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,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 말을 믿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보다 나보다 높은 면, 나보다 잘하는 부분, 존경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부분은 있고 나보다 잘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. 인간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강점과 약점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 말은 즉슨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자세의 첫 번째 시작은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에 있는 것 같아요. 아, 쟤는 저거를 정말 잘하는구나. 이것에 정말 재능이 있구나. 이것은 정말 배울 점이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대방을 쉽게 스승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상대방의 강점만 발견했다고 해서 이것이 자신의 강점이나 배움으로 쉽게 이어지진 않아요. 상대방의 강점을 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죠. 한 가지 반응은 질투를 하고 쟤는 저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저게 뛰어나기 때문에 배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겸손함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
내가 겸손하고 아, 저 사람이 배울 점이 있고 이것을 배우자 라는 프로세스로 연결되면 이게 배움으로 연결되고 당연히 스승에 대한 효율적인 배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질투를 하게 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피하고 직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.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또 이를 배울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이지만 이 겸손함의 근본에는 결국은 자존감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 점이 나보다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, 그리고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, 이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.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하면 정말 이런 배움에 참 맛들이 있습니다. 배워가다 보면 자신이 성장하는 기쁨들을 느끼게 되고 이 기쁨들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고 이 선순환 과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런 배움에 맞들리게 되고 자존감, 겸손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배우는데 큰 낙을 느끼게 돼서 정말 좋은 결과까지 이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,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보았을 때 상대방의 강점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, 이것의 가장 근본인 겸손, 또 그 겸손의 근간인 자존감,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쉽게 스승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스승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경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멘토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은 결국에는 마음속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어느 두 가지 사례를 두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쪽을 내가 이걸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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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할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아 내가 원한 건 이것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뭔가 조언을 구할 때 보면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본인마저도 속에서 생각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답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스승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,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승의 역할, 스승의 조언들의 그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 스승의 조언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언,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외적 자극을 받으면서 내적이 있는 나만의 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진짜로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,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, 그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아, 정말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자로서 스승의 멘토링은, 스승의 조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나의 방향을 정할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거든요. 사례 연구. 사실은 이 케이스는 케이스 스터디로서만 존재를 합니다. 이 말은 즉슨 이 케이스에서 옳았다고 해서 나의 케이스에 1대1로 적용 가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 이 스승의 때와 환경, 그리고 본인, 개개인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언과 이 결정을 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케이스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가치 없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면 이 케이스 밑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알게 되고 이 방향에 대해서 그 느낌을 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느 한 사안이 있을 때 여러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다양한 케이스를 들을 수 있고 이 케이스를 들음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본질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서 참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케이스 뒤에 있는 본질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결국에는 이런 스승의 조언들을 듣고 또 들으면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가치,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거든요. 이를 통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또 내리다 보면은 이것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배우는 놀라운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스승에 대한 대응 배움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어때? 이를 케이스 스터디로만 파악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잊지 않는 것,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것, 이것이 스승의 조언과 말씀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어른들을 만나고 또 어린 청소년들을 만날 때 아 진짜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또 이에 따라서 저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 같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멘토링이나 이런 조언을 구할 때 오히려 아 정말 뭐 대단하다, 위대하다, 정말 멋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더 굉장히 이거를 잘 포장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실패하거나 찌질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결국에는 이런 정말 충실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인생의 파트너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정말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진짜 한 명의 인생의 그런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좀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구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포장하지 않고 굉장히 솔직한 그리고 진짜 조언들을 품어낼 수 있거든요. 제가 제 자신을 포장하고 스승이 자신의 성과를 치장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와 진짜 변화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그 아부나 뭐 치켜세움이 아니라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인생의 동료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질문이나 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질문들 있잖아요. 뭐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? 또는 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에 걸맞는 되게 큰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내용은 없고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개념적인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내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말은 즉슨 본인의 직면한 이슈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더 좋은 조언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역시 좋은 질문을 할 때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할 때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스승으로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 이 쏟아주고 전해주는 것만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의 이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조언이나 이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게 꼭 지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했다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피드백을 주게 되면 아 상대방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아 얘는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그 다음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인도를 해줘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스승한테는 잘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피드백을 잘 주는 것, 결과에 대해서 잘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부담 없이 잘 대할 수 있고 좋은 스승을 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아부하지 않고 굉장히 파트너로서 인생의 동료로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스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똑같은 스승에서 자라도 어떤 제자는 굉장히 일취월장하고 어떤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것은 분명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제자의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차이점을 나왔거든요. 이런 결과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의 프레임 안에서 이 스승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예 관찰해서 아 저런 포인트가 있구나 저게 뭔가 다르구나 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관찰, 두 번째는 보았을 때 이 관찰한 포인트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되돌아봄이 되게 필요한 건 거죠. 아 저 포인트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게 모자랐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거에서 아 이런 게 되게 향상이 필요하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되돌아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. 세 번째는 되돌아봄을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적용해야 될 부분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좀 상승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를 실천하는 데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관찰
그리고 돌아봄,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런 청출오람 부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느 역할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이 배움을 얻어 성장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들보다 더 큰 역량보다 더 큰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큰 역할들을 해보는 것,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아 내가 너 나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 때와 내 나이 때를 비교하는 건데 내가 20살 때 안 그랬는데 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청출어람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말은 즉슨 이 20살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20몇살 때 애티튜드, 배우려는 마음가짐, 배우려는 생각,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나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결국은 청출오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결국은 스승에게서 배우려는 마음, 조언을 얻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이 마음과 이 자세가 결국은 청출어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